자, 여러분, 오늘 또 공포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비도 주룩주룩 오고 바람도 엄청 부는 날 공포 게임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오늘은 포크로드라는 게임을 가져왔고요. 이 게임은 선택지로 운영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잘 확인을 하고 문제를 맞추고 막 그래야 돼요. 이 게임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란 요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심장을 부여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소리는 들어가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반만 줄여볼게요. 어, 됐다. 레벨을 통과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는 건가? 여긴 안 열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군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자복도. 예. 전 이런 게임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막 석상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지금 뭐. 예! 게임을 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예. 뭐야, 뭐야 방금. 어, 깜짝 놀라.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가 번쩍했는데. 좋아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퍼즐 하나 맞춰줬어. 이런 느낌이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30? 30개인가? 대충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림이 생겼는데? 오, 뭐야? 오야야, 그림 퀄리티 장난 아니다. 그림 퀄리티 뭐야? 이거 어디 그림이야 이거? 오, 그림 그래픽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거? 화질 되게 좋아. 어?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인데? 뭐야 이거? 갑자기 수학 계산? 이게 뭐야? 아니야, 잡아. 이게 지금 제대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봐야 돼. 계산 자체가 맞는 답을 가는 걸 수도 있고 틀린 답을 가는 걸 수도 있어. 맞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근데 여기 옆엔 다 똑같네. 맞는 답으로 갈까요? 오, 쟤 방금 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닌가? 아, 그럴까요? 아까랑 달라진 거 없지? 불안한데? 아, 뭐가 쫓아올 것 같아서. 달리기 같은 건 없네. 달리기 같은 거 없는 거 보면 뭔가 도망... 응! 뭐 맞추면 흔들리는 건가? 뭐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뭘 시도하라는 걸까요? 맞아야지 되는 건가? 그림은 똑같아. 오. 헬로? 뭐야? 어, 뭐야?
받아 전화. 뭐 왜 아니 클릭이 안 돼. 어 뭐야? 어 몇 번이나 전화벨이 울렸나요? 자 대충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낌을 간격을 생각을 해. 7번이라고? 근데 이거 왜 부셔지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7번이라 했으니까 가본다. 전 사실 숫자를 안 세서 모르겠는데 이거 7번이라 하니까 갑니다. 여러분들 믿고 가요. 7번. 또 그러지. 아니잖아! 아니잖아! 틀렸잖아! 7번 아니잖아! 오답!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틀리면은 막 갑자기 조명 하나씩 꺼지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아니 내가 못 셌으니까. 어? 다시 하는 건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오 7번인데? 뭐야? 너 왜 떨어져? 씨. 이번엔 7번 맞아. 이번엔 확실히 7번. 내가 셌으니까. 맞췄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어? 뭐지? 그림인데? 어? 어? 남자가 있고 여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고 여자가 세 번째가 여자가 나팔을 불고 있어. 네 번째는 남자 어떤 남자의 자화상. 이분 누구야? 젊은 남자 다섯 번째. 아! 이런 씨. 아 참. 아 깜짝 놀래라 씨. 아 뭐야? 첫 번째 그림에서는 뭘 들고 있었냐고? 남자가 뭘 들고 있었어? 서 있는 것밖에 못 봤는데? 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씨 놀래라. 아 너무 놀랬네. 칼이라고? 자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맞추기 전에 미리 말해주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어쨌든 문제 푸는 거라서 알겠죠? 시미토 맞나? 물론 여러분들 답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 몰라 난 뭘 들고 있는지조차도 못 봤어요 근데 애초에. 그냥 남자가 서 있구나 정도밖에 못 봐가지고. 맞은 건가? 아, 더 많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뭐지? 응? 뭐야? 방금 뭐가 떨어진 소리 나는데? 오른쪽 화살표. 가라는 건가?
화살표. 그러니까 일단 간다. 어? 아, 유리가 깨진 거구나. 어? 뭐지? 문이 안 열리는데? 문이 안 열려. 클릭도 안 되는데? 뭐지? 너 갑자기 막 칼로 내리치는 거 아니지? 빨간 화살표라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화살, 이 하얀색 화살표는 뭐지? 어! 뭔 소리야? 아, 뭔. 이게 뭐야? 좀비는 어떤 종류의 셔츠? 야, 보지도 못했어, 이씨! 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맞추냐. 방금 놀라서 눈 감았는데. 어디로 나왔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야, 이거 찍어야 돼. 그러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라. 주사 맞아 병원에. 적적 박사님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동. 스트라이프로 가자. 아, 근데 좀비가 스트라이프? 아, 너무 세련되게 입었는데. 아, 못 봤어. 무슨 좀비가 옷이야. 웬만하면 상의 탈의하고 다 찢어진 옷 입고 막 그러는데 무슨 스트라이프야. 좀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아, 틀렸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아, 그치. 좀비가 무슨. 체크무늬도 좀 그런데. 자, 이번엔 제대로 봅시다.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지? 에?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뭐야? 격자무늬야, 이번엔 체크무늬가 아니라. 뭐지? 어디 있었어? 뭐가 나왔어? 아니, 스트라이프 vs 체크 아니면 줄무늬 vs 격자도 아니고 한쪽만 번역하고 한쪽은 아닌 게 궁금한데. 뭔 소리지? 어, 그러면 이쪽 가. 그쵸? 이쪽이 답인 거겠죠? 스트라이프는 아니라니까? 그래, 뭐.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어? 뭐가 지나갔어? 나 못 봤단 말이야. 시력이 매우 좋다면은 크기가 좀 작았나? 어,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씨. 뭐지? 설마 이 호박이 다 몇 개냐고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질문 하진 않겠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아이, 설마. 설마 그런 질문을 할까. 자, 어, 맞췄네. 자, 처음부터 세볼까요? 100개씩이나 있네.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이,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한,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오십, 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 오십오, 오십육, 오십칠, 오십팔, 오십구, 육십, 육십일, 육십이, 육십삼, 육십사, 육십오, 육십육, 육십칠, 육십팔, 육십구, 칠십, 칠십일, 칠십이, 칠십삼,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4, 94, 95, 96, 97, 98, 99, 100? 100개인데? 하나 못 센 것 같아.
맞지만 일단 내가 센 건 100개니까 100개. 100개 맞을 거야. 근데 뭔가 하나 빼본 것 같기도 하고. 아! 99개였네. 이! 하나 덜 센 거야 나 지금? 진짜 호박을 말하는 거라고? 어? 잠깐만. 그게 다 진짜 호박 아니야? 어? 100개가 넘어? 야 저기 하나 나간 건 어떡하고 이거 문을 닫아버려? 야 아니 게임 야 이보세요 이보세요 뭐 호박 하나 나갔다고요. 아 뭐야 어쨌든 결론은 99개? 뭐가 진짜 호박인데? 다 같은 호박 아니요? 깜짝이야. 뭐 일단은 99개. 100개가 아니라면 99개겠지? 어?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힌트를 드릴게요. 뭐야? 힌트? 어? 힌트가 어딨어? 찍어! 이거 또 랜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시 99개 가. 어, 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화살표 원래 있었나? 이 화살표 뭐야? 아, 이 호박이 진짜라는 거야? 이런 거? 아니 근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지. 이쪽 화살표가 진짜라는 건가? 아 근데 벽에 있는 거랑은 다른데? 저 힌트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근데 언뜻 봐도 큰 것만 세도 100개가 안 돼. 이 주황색만 해도 이 전체가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갈게요. 이게 그거 아닌가? 뭐야 또 틀렸어. 빨간 화살표라 아닌가? 점점 입구에 많아지는 것 같다. 점점 입구에 밀집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점점 여기 바글바글해지는데? 뭐야? 호박 지옥에 갇혀버렸다. 일단 화살표가 저기 있으니까 답은 두 개뿐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뭐든 하나는 맞지 않겠어? 어 뭐야? 아니 힌트가 뭔데? 이거 언뜻 보기만 해도 100개는 안 되겠는데. 아니 개수로 뜨잖아요. 여기 호박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러잖아. 근데 99와 100개잖아요. 개수를 아까 세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합치면 100개 정도인데? 아! 아 뭐 이걸 클릭해야 된... 저 호박을 누르는 거였구만. 호박은 잠깐만 100개나 그러니까 0개. 이걸 클릭하고 갔어야 됐네. 아니 이게 무슨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였네. 아 됐다. 해피 호박 데이. 뭐지? 어, 앞에
이번엔 뭐야? 파이프? 담배? 담배를 피우시나요? 잠깐만요. 전 내려놓을게요. 잠시만요. 담배뿌리 무슨 어디 뭐 불 지를 것 같이. 야, 이 담배뿌리 이렇게 세면은 입천장 다 디는 거 아닌가요? 담배뿌리 모닥불 수준인데? 네, 지금 피고 있으니까요. 전 담배를 핍니다. 네. 지금 피고 있으니까요. 전 담배를 피고 있어요. 뭐야? 아이씨. 이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주질 말던가. 이게 뭐야? 아이, 나가서 폈어야 됐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담배를 안에서 펴가지고 그렇구나. 아이고, 바깥에 나가는 길을 알려줘야. 오! 모르는 아저씨가. 모르는 속상이 생겼는데? 그냥은 안 나가지나? 안 되네. 꼭 저 담배를 들어야만 하는 거야? 왠지 담배를 피시나요 했는데 아니요 하면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실내 흡연 안 된다니까 아니요? 뭐야? 이 아저씨 주는 건가 설마? 아저씨. 아, 맞네. 아, 맞네. 오! 아니, 담배가 아니라 폭발물이야. 아니요. 아니, 저 담배가 아니라 폭발물이었네요? 네. 도망쳐. 내가 한 거 아니야, 도망쳐. 신선한 공기 유지. 그래, 실내 흡연은 안 됩니다. 금지, 금지. 오! 너무 느림. 야, 달리기 키가 없는데 너무 느림이라니. 이 게임에 달리기 키가 없는데. 이 게임에 달리기 키가 없는데 무슨.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나가면 또 나올 텐데. 이봐, 달리기. 자, 달리기 키. 달리기 키가 있나?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니까 내가 열 수 있나? 다시 도전. 안 되네. 아, 끝까지 오는 건 아니구나. 오우씨, 깜짝이야. 아! 이런 거지 같은 게. 이게 뭐.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쭈그리고 앉는 것도 없는데. 아. 오우씨. 또 있는 거 아니지? 어. 디지지지지지. 여섯 개.
소리만 들었을 때 여섯 개야. 지지지지지지 여섯 개. 이거 확실해. 소리로 기억해. 줄은 아니어도 소리로 기억한다. 여섯 개다 이건. 확실해. 여섯 개. 나이스. 맞췄다. 빠르게 실행하면 발전합니다. 빠르게 실행하면 발전한다고? 저게 뭐야? 이게 뭐지? 물음표? 사슴? 이게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 오, 가까이 가니까 사진이 찍히는데? 얘는 안 찍혀. 어, 됐다. 아, 각자 다 찍어야 되나? 오! 아, 죄송해요. 초상권 침해당했다고 칼을 휘두르면 어떡해요? 눈앞에서 찍었다고 바로 칼질을. 어, 아, 놀래라. 무슨 공격성 실험도 아니고 이게 뭐야. 공격을 피해야 돼? 자, 일단 그림들도 하나씩 찍어볼게요. 그림들은 별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오케이, 그림들은 패스. 너 막 그릇으로 머리 깨고 그러는 거 아니지? 손에 그릇 들고 있는데 이거 그릇으로 머리에 내려치는 거 아니겠지? 뚝배기? 어. 아, 저거 하나네요. 저거 하나. 오!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을게. 안 찍을게요. 안 찍을게요. 그 자세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안 찍으면 되잖아. 아니, 잠깐만, 이쪽 문 열리나? 아, 문은 안 열리네. 공격 피하기라고 써져 있는 거 보면. 아, 이거 정면에서 찍어야 되는데? 마지막 플래시 색상은 무엇인가요? 시야는 뭐야? 파란색이었는데? 방금 번쩍할 때 파란색이었어. 이거 왜 시안이라고 뜨지? 아, 청록색이에요? 아, 청록색이라고? 아, 파란색이었어. 시안이 청록색이래요. 이건 왜 시안이라고 그러지? 전 파란색으로 봤거든요? 어우씨, 무서워. 파란색. 어, 그렇지, 파란색이지. 멋진 사진. 그렇지, 사진. 네, 마지막에 봤어. 파란색으로 봤어. 누가 돌아다니는데요? 눈 색깔은 어떻게 되나요? 에? 네? 눈이요? 방금 무슨 눈이요? 무슨 눈이요? 무슨 눈이요? 내 눈이요? 아까 지나간 사람 눈을 마주쳤어야 됐어? 이거 찍어야겠다. 브라운 검정.
일단 브라운 검정 너무 무서우니까 브라운으로 가. 검정색 눈 너무 무서운데? 아 아니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일단 가볼게요. 빨간색 눈. 빨간색. 야 이거 무서워도 눈을 감을 수가 없네. 빨간색 눈. 어 깜짝이야. 막 칼로 찌르는 줄 알았네. 오케이. 다음. 뭐야? 다음?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 아,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거? 파인애플 피자는 좀 그렇지. 어, 아니요. 아, 근데 그, 이 게임 만든 사람 취향을 맞춰야 되나? 아, 이 파인애플 뭘 추가를 해? 그냥 먹어야지. 파인애플 굳이 추가해서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파인애플 피자는 조금 그래. 우, 파인애플 피자, 우. 와! 파인애플 먹으래. 제작자가 제작자는 파인애플 추가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 나 깜짝 놀랐네. 와, 씨 너무 놀랐네. 이 질문에는 결코 뭐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답정로 게임이야 뭐야. 아니 누가 파인애플을 추가해서 먹어 피자에? 어? 진짜 누가 파인애플을 추가합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야 뭔데 뭐야 어두운 거 제일 싫어. 불 켜줘. 어 어둠이 두렵나요? 아씨 난 어두운 거 극혐인데? 아씨 잠깐만 아니요를 하.. 아니요? 예? 솔직하게 대답할까? 난 어두운 거 싫어. 아 너무 어두워요. 진짜 깜깜해요. 예. 누가 있네요? 자. 누가 예로 하려고 했더니 누가 있네? 그러면 아니요. 뭐야 뭐야? 뭐야 야 저기 문 안 열어줘. 아니 저기 문 안 열어줘요. 다시 해볼까? 쫓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잠깐의 이벤트였던 걸로. 아 깜짝이야. 조명 전원 공급 장치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저 아씨 문이 알아서 열리는 거야. 문이 지 맘대로 열려. 이제 뒤에서 누군가. 뒤에서 누군가?
야,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아, 놀래라, 씨. 입이 열려 있나요? 아니요, 닫혀, 아니요. 입이, 입 닫혀 있었어. 입 다물고 있었어. 아, 놀래라, 씨. 입 다물고 있었어. 하얀 얼굴에 입이 닫혀 있었어. 어, 그치. 앞으로 도전에 대비하세요. 왜 또 문이 반만 열려? 불 좀 켜줘. 불 좀 켜줘. 꼭 눌러야만 합니까? 이거 꼭 눌러야만 해요? 눌렀어. 아니네. 뭔데? 한 번 더. 어? 잠깐만. 아, 놀래라. 아, 뭐야. 얼마나 많은 좀비를 얼마나 많이 봤냐고요? 글쎄요, 왼쪽에는 세 마리밖에 못 봤는데요. 아니, 왼쪽에 세 마리밖에 못 봤는데요. 아, 진짜. 아씨, 이것도 찍어야 되잖아. 이쪽에 있는 세 마리밖에 못 봤는데? 여기도 있었나 보네? 자, 다시.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왜 달라. 주사맞아 병원에 짝짝박사님 알아맞혀보세요. 땡동땡동. 어이, 오른쪽이네. 여섯 마리로 치자. 제발 제발 여섯 마리. 제발 제발 제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괴물일 뿐입니다. 나 맞춘 거니? 틀린 건가? 틀린 거네. 이번엔 제대로 한다. 오, 다섯 명이다, 다섯 명. 다섯 명이다, 다섯 명. 이번에는 한 번에 나오네. 오씨. 다섯 명, 다섯 명. 네, 찾았어요. 아까. 어우, 다섯 명, 다섯 명.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야, 이 정도면 어디 카메라 켜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카메라 켜고.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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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소리까지 열세 개. 어, 열두 개. 너 소리 빼야 되나? 어, 열두 개. 아, 이제는 놀라도 개수를 세야 하는 버릇이 생겼어. 이젠 놀라도. 어, 근데 눈 가렸을 때 생겼나? 소리만 나오고. 아, 일단 12개. 눈을 이렇게 막 찢으면서라도 봐야 돼. 12개 제발. 아. 아니었어? 아, 가짜 소리였나 보다. 어머, 뛰어오네, 이번엔. 자, 놀라지 마. 놀라지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잠깐만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안 되는데? 잠깐만 따 아씨 따다다다다다다 아닌데? 아니 여기 박자만 세는 걸로도 안 되는데? 11개 12개 11개 12개 11개 12개 여 아 좀 바뀌었는데 패턴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11 근데 아까도 반대로 갔는데도 틀렸었는데 일단 가봐 11개 틀릴 것 같은데 왜냐면 문제 내는 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꼬마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아니었어 어? 뭐야 이번엔 사람이 없어 이번엔 사람이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 이번엔 정직하게 12개 아 이제는 알려주네요 12개 12개 아 됐다 분명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이 새끼 나와! 어디서 어디서 지켜보고 있지? 이 자식이 CCTV도 없는데 무서우니까 벽으로 가야 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 뭔가 터지는 듯한 이 소리 뭐야 이거? 어 시체인데? 누가 그를 죽였나요? 어, 어! 뭔가 사슴뿔과 일반 사람인데? 빠바빠바 빠바빠바바바 자 확인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뒤통수를 가격당한 걸로 보이고 고개가 이렇게 꺾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머리가 이렇게 꺾였어 그러면은 뒤에서 이렇게 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팔이 왼쪽에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는 건 범인이 목을 잡는 순간 저항하기 위해 왼쪽 팔을 먼저 이렇게 들었다는 거야 범인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왔어 그러면 들고 있는 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데 무기가 없는데 애초에 넘어지고 고개를 돌린 방향이 이쪽인 걸로 봐서 범인은 왼쪽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뒤통수에서 가격해서 왼쪽으로 갔겠지. 거기서! 네가 범인이지!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네가 범인이지! 어, 아니네. 어, 이상하다. 방향으로만 봐선 거기가 맞았는데 아 아니었구만 어? 누가 그를 죽였나요? 왼쪽으로 뛰어갔어 뭐야 너 범인 맞잖아 왜 아닌 척해 너 맞잖아 어? 너 맞잖아 너 범인 맞지? 이 자식 또 거짓말 치고 있어 맞잖아 왜 아닌 척해 범인은 너지? 어? 아 또 아니네 뭐지? 어잉?
어, 아니야. 맞춘 거네? 맞춘 거. 맞춘 거지. 아니네? 이게 뭐야? 이 화살표는 뭐지? 힌트 같은데? 어, 뭐야? 누가 그를 죽였나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 죽은 거 아니잖아. 이거 문제 바꿔줘야지. 죽은 거 아니잖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죽은 거 아니잖아. 이 사람 안 죽었어.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래. 아씨. 어, 당신은 셜록 홈즈만큼이나 훌륭합니다. 비꼬네. 비꼬네 정말. 이걸 훌륭하다고? 동영상 속, 동영상 속 다각형은 무엇인가요? 네? 네? 뭐가 있었나요? 뭐야 이게? 뭘? 뭐가 있었는데? 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었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 누가 쫓아오고 있어서 못 봤는데? 아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TV를 보고 있어. 어 일단 이쪽으로 뛰어갔으니까 일로 가자. 찍어서 맞추면 맞추는 거지 뭐. 응 아니야. 화면 화질에 불평하지 마. 화질이 문제가 아니라 날 죽이려는 사람이 뒤에서 오잖아요. 누가 이렇게 평온하게 TV를 보고 있어. 말이 안 되지. 어! 방금 방금 뭐야? 어떻게 생겼지? 방금 육각형 아니었어? 팔각형 아니지 않았어? 방금 나 왜 육각형으로 보였지? 팔각형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찰나를 봐서 모르겠어. 일단 가. 맞아요? 아 팔각형이었어? 아이 팔각형이었어? 아이 젠장? 이번에 집중해서 볼게요. 팔각형이다. 방금 팔각형 맞지? 근데 나 처음에 팔각형 갔을 때는 왜 틀렸다 그랬지? 문제 똑같은 것 같은데? 됐다. 여러분의 성과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이 자식. 즐기고 있어 점점. 뭐야 저거 얼굴이야? 사람 얼굴 아니야? 이거 사람 얼굴인데요? 책이다. 빨간색만 세보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와우 이런 미친 아이 이런 씨 어느 패를 잃었나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아 이 게임 극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방금 뭐야 손을 못 보고 얼굴만 하얗게 된 사람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손을 어떻게 봐 왼손 가자고? 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네 똑똑하네 이거 둥둥 뜨는 순간 이거 시선을 이렇게 가게 만든 거 똑똑하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다니 오케이 왼손으로 가보죠 하... 공포게임 할 때마다 이거 비타민C 줄어들어서 이게 다 오! 오 씨 찍었는데 맞췄다 오 맞췄다 와우 또 다른 레벨이 통과되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문 열려있지? 어? 웃고 있어 스마일 두 개? 세 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누워 네 개? 뭐야 어잉? 에? 그렇게 많아요? 뭐야 열 개야 아홉 개? 뭐 그렇게 많았어? 뭐야 하나 둘 일단 벽부터 셋 넷 다섯 응? 저만큼의 개수가 없는데? 다른 데도 붙어 있나? 아닌데? 어? 아이! 이런 이씨 놀래라 아 미친 언제쯤이면 안 놀랄까 언제쯤이면 안 놀랄까 배가 아픈 것 같아 이제 하나 바닥에는 없는데 그쵸? 일단 바닥엔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뿐인데 왜 열 개랑 아홉 개지? 야 이거 찍자 그냥 열 개 열.. 어? 뭐야 여섯 아 여기도 있구나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다 아홉 개 못 찾은 거 있나 봐 아홉 아홉 열 열 개네 요건 못 찾았네 아까 열 개 열 개 다 열 개 아 이건 깜짝깜짝 놀란 요소가 너무 많아서 오케이
당신은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아이, 뭘 물리쳐. 불이나 좀 켜줘. 어? 뭐지? 어? 어? 뭐야? 문 닫아줄래요? 왜 안 열려? 누가 쫓아올 각인데? 어! 누구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죽으려나? 어, 사라졌다. 그럼 그렇지. 어, 뭐야? 뭐가 씨, 뭐야? 아, 놀래라, 씨. 뭐야, 보물상자가 비었나요? 아, 아, 나 진짜. 비어있지. 아, 아, 나 오늘 잠 못 자. 네, 비어있어요. 아, 비어있어요. 어? 답은 뻔한 줄 알았는데, 어이? 뭐야, 비어 있었잖아, 이 구라쟁이야. 뭐가 있었어? 뭐야, 뭐가 있었어? 어머. 뭐야, 이제 문이 부셔지는데? 두 번 속지 않는다, 이제. 비어 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보물 상자. 어! 비었다고 했을 때 틀렸으니까 아니오로 가 그러면. 뭐가 있었나 보다. 난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나 보다. 그래요. 있다고 합시다. 네, 뭐가 있었나 보네요. 네.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똑같은 거야? 어, 이번에 나도 안 열려. 똑같은 건가? 똑같이 열쇠. 뭔 소리지? 어? 어, 뭔데? 뭔데? 웃고 있어. 스마일. 스마일. 놀래라. 어, 쟤 이상한 하얀 얼굴은 왜 자꾸. 다섯 번. 다섯 번. 이렇게 웃으면 다섯 번. 소리는 정확하다. 다섯 번이다. 어? 아니었어? 여섯 번이야? 아닌데? 흐흐흐흐흐. 이렇게 웃지 않았나? 뭐야? 뭐지? 아이, 뭐야? 또 놀래야 되나? 자, 다른 패턴으로 올 테니까 그거 준비하시고.
아씨. 오! 뭔데? 왜 문 다시 닫어? 야! 열어줘! 안에... 여섯 번. 하, 그럴 줄 알았어. 하, 여섯 번이요. 여섯 번이요. 아니에요. 이번에 여섯 번이야. 흐흐흐흐흐흐. 여섯 번이에요. 여섯 번. 아, 그렇지. 여섯 번. 수고 많으셨으니 이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휴식 같은 소리 하네. 어? 뭐 하는 거야? 누가 운동하는데? 누가 갑자기 체조하고 있어 앞에서. 어, 갑자기 날 찍었어. 운동하다 갑자기 날 찍는데? 너, 네 차례야.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퍼즐. 어? 잠깐만, 얼마나 많은 내가 질문을 본 개수인가? 퍼즐 개수가 아니라? 그러면 숫자가 안 되긴 하는데? 잠깐만. 기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 이거 또 찍어야 되겠네. 20개, 21개. 그래서 무조건 하나 적게. 하나 적게 가야지. 이게 지금 문제 포함 플러스 아닌 거 같은데? 21개다. 느낌이 21개야. 21개. 가자, 21개. 가자!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맞았다. 인내의 결실. 두 개 남았어요. 이 라운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꼬아서 내는 건가? 내 기준 오른쪽인가? 이렇게 아니겠지? 하... 뭐야? 아, 저 질문이 바라보는 쪽인가 본. 당신은 너무 순진하고 속기 쉽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순진한 거랑 속기 쉬운 거랑 뭔? 방금 파악한 패턴이 맞았나 봐. 이번에는 사실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얘가 나랑 심리전하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또 힝 또 속았지? 그럴까봐. 한 번만 더 믿어준다. 한 번만 더 믿는다. 한 번만 더. 나이스.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에 한번 속이면은 두 번째는 대부분 왼쪽으로 가거든. 오케이.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쯔소미니, 쯔소미니. 고양이 강아지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나는 집사니까. 야우. 난 집사니까 우리 고양이로 가자. 야우. 난 고양이가 최고야. 오케이. 거의 다 끝났어요. 벌써 네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뭐야, 의미가 없어. 뭐야. 이 게임이 공포 게임이라는 걸 잊으셨군요. 잊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별 생각이 없...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아! 아, 이런 미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다시 들어가. 오,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잊고 있지 않았어요. 난 공포게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축하합니다. 마지막 레벨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세요. 결정을 내리라고? 이 게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는 없고 얘만 있네요. 답정너는 뭐지 이거? Yes or yes야? Yes or yes?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무서운 게 많이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가볼까? 어? 이쪽에도 빰빠라밤 돼 있고. 아, 다 똑같네. 오른쪽으로 가보자. 축하합니다. 통과. 노멀 엔딩. 노멀 엔딩? 일반 엔딩이요? 이게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 이거 배드 엔딩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와. 어쨌든 끝냈습니다. 그런가 봐요. 다 회차도 있나 봐요. 이게 빨리 맞추면은 또 다른 엔딩 있나 보다. 어. 그리고 너무 많이 틀리면 또 그건가 봐. 와 씨. 와, 진짜 너무 깜짝깜짝 놀란 요소가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란. 아, 심장 아파.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땡큐. 깔끔하네요. 게임 깔끔하네요. 에, 선택지형 공포게임이었고요. 아, 몸에 있는 비타민C 다 소진된 것 같아.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비타민C가 날아간다던데 한 달치 날아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공포게임은 여기까지.